여러분들 오늘은 제규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제규어가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규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규어 XA20. 이 차량은 최고속도가 220마일이에요. 출력은 542마력, 그리고 토크는 65kg, 중량은 1470kg, 그리고 배기량은 3.5L V6 트윈터보를 달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오 뭐야 방금? 라이트 덮개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버튼 누르는 것처럼.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누르면은 밑으로 내려가요. 이 제규어란 브랜드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과감한 것 같아요. 프론트 그레이 같은 경우는 뭔가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살짝 매기가 떠오르기도 해요. 라인이 각진 곳이 없고 하나하나 전부 다 부드럽게 깎여져 있습니다. GT5에도 비슷한 차량이 있었죠. 오셀러 페네트레이터인가 그거 있었는데, 후드 위쪽에는 덕트가 이렇게 아가미처럼 뚫려있어요. 하나 둘. 그나저나 헤드라이트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하네요. 와 옆에서 보니까 차가 더 길어 보이네요. 이쪽에 보시면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 감성이죠. 휠 같은 경우는 방패처럼 이렇게 덮여있는데 이게 더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옆쪽도 라인이 진짜 부드러워요. 뭔가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와 뒷모습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 부드러운 곡선과 그 위에 얹혀있는 이 스포일러까지, 이게 2021년에 출시가 됐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규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네모 모양, 그리고 이쪽이 막혀있지 않고 다 뚫려있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어? 다시 한번 더. 모두에게 딸깍. 볼 때마다 눈이 자꾸 신경 쓰이네. 앞쪽은 보시면은 거대한 팬이 두 개 달려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요 얘가 두 개 달려요. 하나 둘. 보시면은 엔진룸 덮개, 그리고 이쪽에는 트렁크가 또 있어요. 여기 끝에다가 워시행 넣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수건 같은 거 넣으면 되겠네요. 와 여러분들 문짝 두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뭐 거의 탱크죠. 여기에도 이런 계기판이 달려 있고요. 제가 시동부터 한번 켜볼게요. 출발. 아 눈 진짜 볼 때마다 적이 안 되는구만. 이게 클래식하다 보니까 핸들 사이즈가 크고요, 디자인이 좀 많이 어색할 거예요. 선풍구가 똑같은 게 두 개씩 달려있고요, 계기판은 아날로그식, 그리고 되게 사이즈가 커요. 이쪽도 뭔가 되게 큼지막하고, 에어컨 조절기라던가 여기는 뭐 이제 테이프 내면 돌아가는 거. 아우 좋아요 이 감성. 보시면은 제로백 3.7초다가 최고속도는 335km. 당시에 이런 차를 만들었다는 게 진짜 혁명이에요. 제가 악셀이랑 브레이크 동시에 밟고 있다가 출발해볼게요. 출발 하트. 아 약간 휠스피드 있죠. 보시면은 100km 돌파, 130km 돌파, 150km, 170km 돌파. 방금 4단에서 5단 넘어갈 때 살짝 좀 아쉬웠어요. 320km 돌파. 여기에서 속도를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핸드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하시면은 차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이스샷. 차선 변경 완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차가 뭐 미끄러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바로 왼쪽으로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여기서 왼쪽 나이스. 이게 클래식카치고 괜찮아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레이싱 V12 달아드릴게요. 부동장치는 4륜으로,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리어윙 같은 경우는 이거 달아드릴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세미슬릭,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타이어 폭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벼운 걸로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휠 크기는 넘어가고요. 트랜스미션 프로, 동력 프로, 레이스용 차동장치 달아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프로,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완료. 앞쪽 안 트루바 프로, 뒤쪽 안 트루바 프로. 그 다음에 CC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프로, 흡기 프로, 연료 프로, 조바단치 프로, 밸브 프로, 엔진 블록 프로, 피스톤 프로. 그 다음에 트윈터보. 그 다음에 스포츠 레이스용, 레이스용 달아드릴게요. 레이스용 인터쿨러 장착 완료. 냉각 시스템 프로. 보시면은 출력이 500마력에서 1191마력으로 풀백클릭. 보시면은 제로백 2.6초, 최고속도는 394km. 하지만 기어비를 조금만 바꾸면은 400km가 넘어가죠. 제가 도색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포뮬러 레드 달아드릴게요. 창문은 리무진. 제가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저희 팀은 제규어 포드 911 제규어. 오케이 출발. 출발 하트. 화이팅. 나오세요 인마. 이쪽으로. 왼쪽 핸들링 할 때 살짝만 브레이크 잡아줘야 되고, 브레이크 살짝만 잡아주고 오른쪽. 아 빨리 잡았다 생각했는데 브레이크. 나이스. 아이 나이스가 아니지 이거.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못하지 않거든요. 아니 꼭 녹화할 때만 이렇게 되네. 어 왜 그러지. 안돼 안돼. 이번 판에 몸을 제대로 풀었어요. 다시 갑시다. 여러분들 맵 보시면은 여기 축구장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가면 갈게요. 스타트. 와 여기 맵 괜찮네요.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감염자를 피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염자 어디죠? 너무 조용한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앞에 감염자 씨. 감염자 씨.
어? 아 튕겼죠?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이거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돼. 안 돼. 우리 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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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안 돼. 망했다.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아 걸렸죠? 지금 이제 프로그님만 감염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화이팅! 갈 수 있어 엄마! 제가 이쪽으로 어이 가자! 나이스 샷.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성이 진짜 강해요. 클래식하지만 성능도 진짜 괜찮고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